담당을 하시는 그 김나라라고 해요. 이쪽은 우리 새로운 인턴 크리스틴 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우리 새로운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 청년 학교 아니면 영어로 Leaders of the New School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사회 활동 관심이 있는 청년 리더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공된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회정의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연설 그 현실에 적용하는 교육 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를 도우는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아, 그 참가자들은 그 여름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완성한 다음 그 기술들을 이용하며 학기 중 그 민족학교 인턴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리더를 키우기 위해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9학년부터 그 12학년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주로 우리 영어 이름을 봐서 그 Korean Resource Center 니까요. 주로 한국 학생들만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학생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어제부터 라이브 됐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플라이해서 그다음에 그냥 짧은 폰 인터뷰로 약간 대화를 해서 거기서부터 받을 거예요. 주로 찾는 학생들은 그 여기 LA City, 그 LA USD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뭐 좀 더 멀리서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문제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배우면서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좀 특별한 점이라고 그럴까? 문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 커뮤니티에서 어떤 자기 힘을 써서 어떻게 그런 조그만 문제 아니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힘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게 이 프로그램의 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함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나라. 네, 직책이 되시죠? 네? 직책? 그러니까 뭐하고 계시죠? 네, 그 청소년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크리스틴 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인턴 담당하십니다. 다른 질문도 혹시 있으세요? 애플리케이션은 그 6월 18일 그 시작하는 웬즈데이 그 전에 아니 그 먼데이 선데이까지 받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사회적인 이슈들을 관심하고 있니? 그런 이거 왜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 requirement들은 그냥 그 하이스쿨에 있는 나무만 있어요. 하고 그 너무 absence들 없이 할 수 있는. 이게 무료로 되는 거죠? 네. 정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20명 정도.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6월 18일까지 그 맨날까지 가요. 시작이 26일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수가 18일까지요? 네.
다시 말할게. 그 서머에는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학기 동안은 인턴십으로 들어가요. 그 학기 동안의 인턴십은 여기서 여기 민족교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학교나 자기 사는 동네, 자기 사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도 선도하려고 되게 힘을 도와주시고 그런 인턴십. 그리고 이거 리더십을 키우면서 봉사활동 아워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은 어떻게 봉사활동? 제가 왜냐면 이걸 배우면서 프로젝트를 하니까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확인은 제가 그 편지를 써서 제가 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수업 전 과정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보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정도 하잖아요. 네. 그 시간 전체를 수업에 참여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네, 그럼 나중에 혹시 질문도 있으시면요, 저한테 이메일 아니면 전화해 주시면 돼요. 그거 패스바이즈리 하고 우리가 보내줄 프레스리스에 그거 제 인포 다 있을 거예요. 수업 일정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일정 같은 거는 너무 디테일하게는 없는데요. 그 프레스리스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회적인 교육하고 조금 그런 오르가나이징 스킬들 배워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교육 같은 거는 뭐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 그 레이스 같은 거, 히스토리, 아이덴티티 이렇게 조금 그 소셜 저스티스 에듀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오르가나이징 스킬은 뭐 폰 뱅킹 같은 것도 하고 그 퍼블릭 스피킹도 많이 할 거고 하고 같이 애들을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애들이 같이 그런 워크 플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동안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아니면 뭐 그 유권자 등록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해서 뭘 하고 싶은지 만들어서 그 학기 동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김보수 더 좋아요. 그래서 애쉬리가 그 사인하실 때 이메일 다시 확인해 주시면요 그거 보내면 krcla.org 이것도 혹시 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아 여기가 이 홈이 있어 서브이 사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심사 기준은 어떻게 2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그 나이가
나이로 구분해서 20년 먼저 뽑는 건가요? 그 죄송해요. 먼저 그래서 20명을 해도 더 사람들이 하면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왜냐면 애플리케이션 하니까 몇 명 20명보다 더 받으면요 그렇게 뽑는데요. 근데 뭐 이 학생은 너무 이런 걸 관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Cause I can't speak Korean.